미처 탄세 남자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촬영하는 게. 아 졸려. 아니 새벽에 이게 5시 일어나가지고. 나 4시 반에 일어나. 4시 반에? 자기는 5시. 난 5시. 아니 무조건 7시까지 서울역으로 오라는 거야. 그럼 왜 여기 왜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짐만 싸가지고 덜렁 오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울역에 딱 오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서울역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어디든 다 연결되어 있잖아. 일본, 일본도 갈 수 있나? 일본은 아, 일본 왜 안 볼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가도 부산 가서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럼 일본 가는 거로? 여수도 가도 가. 어, 진짜 그런 거? 일본 가는 거야? 아, 그래? 아, 여권은 안 챙겨왔는데? 여권 없는데? 여권 없으면 못 가지. 그럼 우리는 불법 입국이 되는 거야. 사실 그러면 나는 그 생각해서, 야, 서울역 오니까 설레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아, 오늘 어디를 가고 싶을까? 막 이런 생각 해봤어. 그대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영우는? 저는 오늘 좀 날이 비도 오고 우중충하잖아요. 뭐 이럴 때는 산에 가서 운물을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그러면 네. 강릉으로 가야 되겠네.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의 이 산에 그 구름이 끈 이런 산을 보는 경치도 좋을 것 같아요. 방영택은 첫사랑이 생각나가지고 어디든가 갔다. 아 그것을 가고 싶지 않아? 목포행 완행열차 이게 참. 야 갑자기 서울역에 오니까. 그거 옛날에 내가 알고 잘 아는 가수가 있어. 어? 그 형님이 불렀던 노래가 야간열차. 가자 야간열차. 어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는데. 가자. 이거. 야 그런 것도 있잖아. 어 그 목포에 있던 목걸이도 좋고. 그러니까. 아, 목포에 그럼 추억이 있는 거야? 아니 뭐 가족 여행을 목포로 가서 아우 진탕 고생한 갑자기 가족으로 빠지네. 가족으로 이제 부생을 해야지 이제. 아 좋아요. 나는 네. 솔직히 이 무전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그냥 돈이 거의 없어도 이게 승차권만 가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다닐 수 있었거든. 아 예전은 가능했죠. 그래서 한번 지금 다녀본 적 있어 정말. 밥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잠도 어디로 가셨어요? 내가 부산도 갔었고, 그리고 부산에서 마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막 이랬었거든. 그때가 따져보니까 한 28, 25살 이 정도 때. 야. 아 근데 네. 아 솔직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도 제작진이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를 않아. 아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이거 좀 오늘 주네. 오늘의 미션. 아 봐봐. 아 이거 해야 하네. 이야 이거 뭐 초록 여행은 뭐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우리 다 알잖아. 그 아 그 장애인 그 저기 여행 프로그램 아니에요? 맞아. 그게 뭐냐면 기아 초록 여행이야. 근데 오늘 이거 딱 보니까 기아 초록 여행에서 우리를 부산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네. 부산. 그냥 근데, 가는 게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요? 패키지. 그럼 여행비도 주고. 여행비도 주고. 그리고 또 뭐? 승차권도 주고. 승차권도 주고. 그럼 숙소도? 숙소도 주고. 아, 숙소도 잡아준다고요? 부산에 도착하면 차량까지 나와 있고. 차량까지?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리고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알잖아요, 우리가. 기아초록 여행이. 예. 그, 제주항공하고 연결되어 있고, 철도공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호텔엔 리조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제주도도 가고 우리 국내 어디든 다 갈 수 있... 다 갈 수 있는 거야. 이야. 그러면 비행기 표는 안 주겠죠? 아니 줍니다. 비행기 표도 줘요? 네. 제주항공에서 왕복 항공권을 줍니다. 이야. 아, 우리 그러면 네. 이참에 우리 제주도 갈 수 있는 거야? 야. 야. 근데 제주도. 우리 서울역에서 또 아는 사람 만난다. 아 그래요? 이 새벽에 어디 가요? 부합니다. 어? 부하? 아유. 아, 잘 다녀오세요. 역시, 아니 서울역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곳을 가는 곳이니까 진짜 아는 사람도 만나고 진짜 신기하네요. 야, 근데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면 네. 어떤 게 펼쳐질지. 야, 부산에도 맛있는 게 많은데. 아니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부산 그러면 또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 일단 바다죠. 해운대지.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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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에 부산이 또 유명한 게 왜?
세계 엑스포 있잖아. 2030. 아, 예, 예. 아, 그 있죠. 우리가 그거 유치 기념도 우리가 응원해야 돼. 맞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그러면 우리 한번 네. 부산 가서 네. 실컷 한번 놀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제작진이 네. 그런 암시를 줬어요. 어느 여행지 가더라도 네. 미션이 있다는 거야. 그 미션은? 미션이 되게 어렵대. 요번에 우리 도전하는 게. 저 혹시 뭐 미션 실패하면 밥 못 먹나요? 아, 우리가 1박 2일이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 어? 이번에 또 패키지에다가 또 미션까지. 아니 근데 요즘에 내가 알기로는 황 박사님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성공했다며요. 아우 지금 계속 다이어트 중이에요.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 진짜. 좀 빠졌어요? 아, 빠졌어. 아니, 원래 예. 형님이 좀 얼굴이 작은 스타일이야. 내가 그런 게 이거 보면 이거 허리가 확 들어갔어. 네네. 야. 아, 그래서 우리 황영택은 부산 가가지고 이게 안 먹어도 돼. 첫 번째 아침 안 먹는데 본인이. 아, 그리고 저녁도 안 먹어도 된대. 아니 먹고 또 빼는 거니까. 아, 먹고 빼는 거니까. 네. 네네. 아니 갈 부산 가면 일단 먹어야지. 자, 헬차탄 새 남자가. 자, 우리는 이번에는 기아 초록 여행으로 인해서 네. 부산 패키지에. 패키지에. 도전해 봅시다. 네네네. 자, 출발합니다. 자, 고고고 부산. 헬차탄 새 남자. 야, 고고. 고고. 최고의 상품. 너 이것도 있지만 스트레칭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어깨 회견 근개 무슨 말? 어, 이렇게 어, 맞아요 이거 스트레치 이렇게 이거 어? 그리고 이렇게 건강교신이야 건강교신 그러니까 열차에서 제형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치 어, 우리가 막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 일단 우리 숙소에서 내가 뭔가 좀 안 좋지 야 요거 말고 그 너 저기 그 그렇지 그 텔라피 필라테스 필라테스 야 그걸 알려줘야지 필라테스는 이 어깨 상체 스트레치 그걸 누가 해 이 발레 동작처럼 해갖고 너희 쫙 해야 돼 내가 보여줄게 야 아 이 위험과 막상 이 어깨가 아프잖아 어 그럼 우리가 주물리잖아 주물리지 말고 이 발을 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하늘로 찌르고 있는 거지 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던 게 이완이 되면서 이게 치료가 된대. 맞아. 그러니까 쉬운 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운동을 막 못하지만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입증이 되고 있어. 보세요. 하늘로 이렇게 찌르는 거야. 네네. 그러면 쉬우네. 이게. 사랑이 너무 어, 지긋해. 바이러스인데요. 에너지. 어, 에너지 바이러스. 형님. 아? 네. 아. 야, 내가 도시에 들어올 수 있겠어? 네, 형님. 가서 보세요. 어, 이거 형님 타세요. 아니, 네, 먼저 타. 넣어줄게. 아니, 먼저 타. 어? 내가 어. 내가 나중에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양쪽으로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양쪽으로 서세요. 내 사이로 들어가게. 어. 그렇지. 목줄로 끝인데 잡아. 그러면 들어오세요.
우리가 베스트 가버렸어. 관계 처음이냐? 영탁 관계 처음이냐? 어, 이 쪽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나 저번 때 갔다 왔어. 아, 여기 바로 갔는데. 네. 네. 아, 이거 오, 처음이에요? 아니, 나는 자주 오지. 부산, 부산은 진짜 한 2년 만에. 2년 만에? 어, 진짜로? 맛이다. 집비 몰라. 집밖에 몰라. 너는 그래 놔주라. 아, 안 시켜 줘. 어, 따뜻하다. 뭐야 이거 풀어줄래? 괜찮아. 여기야. 그냥 꼬리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이라 생각하고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전진우지. 네. 전진우지는 안 쓰셔도 되고. 네. 들어가고 나가고. 네. 초록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나가면 되고 나오기 들어가기 오케이. 오케이. 이야 찍이네. 오, 자기가 다 조정해서 나오는데 지기네. 야, 이 장애인들 이렇게 여행 다니기가 좋겠는데. 어? 리프트도 있고 통째로 탈 수 있나? 자, 너무 낮으면 또 내려가기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단 조심해. 자, 이렇게 옮겨 타서 이 뒤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머리 조심해요. 야, 이거 경추들도 이렇게 찰 수 있어서 좋겠다. 머리 숙여, 어? 머리 좀 숙여야 돼. 뒤로 좀 더 갔다가. 어, 아니, 자기가 알아서 뒤로 가는 거야? 아, 지금 얘가 하는 거야? 어. 아, 지가 알아서 그 궤도로 지금 딱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다리를 좀 올리고. 자, 다시. 좋은 세상이야. 들어가라. 그렇지. 오이. 이 딱. 초록여행이. 어, 기아 초록여행 아주. 짱입니다. 어, 잘해놨어요. 포스트 클래스인데? 완전 플스. 이거 내려가는 거는. 어? 마찬가지 반대로. 여기가 됐어요. 어. 더 내려가, 못 내려가요? 여기가 이제 된 거야. 어. 되는 거 같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좋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장애인 여러분, 초롱이의 패키지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경추들도 좋고, 예, 척수들도 좋고, 소아마비도 좋고, 시각장애는 좋고, 모든 장애인들 다 가능합니다. 초롱이행 패키지 장입니다. 문 닫겠습니다.